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플렉스는 하고 싶어져요. 막 쇼핑하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너무 멋있게 찍으니까 아, 나도 진짜 막 옷 사고 싶다, 신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달, 저번 달 돈을 많이 썼어요. 오늘 굉장히 저의 어떤 뽐뿌를 자극하는 뮤직비디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가 됐는데 얼디, 딜, 그리고 프로듀서 한 명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루신3X? 아무튼 이 세 명의 아티스트가 협업한 제호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하니까 뭐 나를 싫어하니? 약간 뭐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가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플렉스나 하고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우리의 그런 어떤 느낌들, 바이브들은 따라올 수 없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베이블 입고 팜앤젤스 입고 CDG를 입고 뭐 향수를 뭐 탁 뿌리고 나는 너희들을 만나지 뭐 너희들은 나의 이런 바이브를 너는 모를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이 비트도 너무너무 미쳤고 뮤직비디오의 그 바이브가 아 그냥 뭐 이거는 말하는 것조차도 그냥 필요가 없어요. 비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프로듀서의 비트 색깔을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아프로비트 같은 느낌도 나고 드릴 같은 느낌도 이제 여기에 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UK 랩 바이브를 좀 이 비디오에서는 옛날에 잘 갖고 오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아 이거 두 명의 스타일리시한 랩을 뱉는 래퍼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월디와 기어 루친 3X가 함께한 제호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사실 월디의 비디오는 아 이런 바이브가 있어요. 예. 아 이건 근데 연출이 너무 그냥 힙합이야. 막 보여주잖아요. 뭐 롤렉스도 나오고 뭐 오프화이트 조던도 나오고 우리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향유하면서 놀지 약간 이런 느낌들. 야 약간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뮤직비디오 찍으니까 더 느낌이 잘 살죠? 아 저는 길 벌스도 굉장히 좀 맛있는 느낌이 났어. 스타일리시했다는 거죠? 에이 Pussing on a P. 에이 딱 아웃핏도 멋있잖아. 막 쿠지 스웨러 같은 약간 저런 스타일 그 스웨러 있잖아요. 에이 야 사실 이 두 명의 아티스트들의 작업물들은 항상 베트남 랩 게임에 굉장히 트렌디함의 최전선에 있는 것들을 잘 가지고 오니까 에이 아 뮤비가 진짜 이 곡을 한 두 배는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아 갑자기 여기서 드릴로 바뀌죠? 저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비트가 변화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저 막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나 이것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야. 아, 이건 진짜 연출이 엄청 곡을 살렸다. 에이. 오우. 야
그리고 둘의 래핑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잘 디자인이 된 플로우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아 그래서 곡 전개 방식도 트렌디하면서도 다 스타일리시했던 것 같아. 이 곡 자체를 그냥 설명하면 스타일리시해요 진짜. 에이 아웃핏도 멋있잖아 두 사람 다. 확실히 월디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느낌들이 그 특유의 멋이 있어요. 멋없는 래퍼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멋이라는 거는 그냥 뭐 명품을 입어서 멋이 난다기보다는 명품도 어떻게 입기 나름이에요. 어떤 미국 래퍼들의 아웃핏 같은 걸 내식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뭐 랩 스타일이나 뭐 바이브 자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본토의 느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래퍼기 때문에 이런 뭔가 옷을 입더라도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가사를 쓰더라도 약간의 그 자기만의 멋이 있다는 거.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두 명의 래퍼가 딱 만났으니까 플로우를 주고받는 것 자체도 그냥 뭐 막힘이 없었어요. 서로가 굉장히 좀 유기적인 플로우들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아 이거 굉장히 트렌디하다. 그 비트 자체가 특이했잖아요. 약간 아프로 타입 비트에다가 드릴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스무스했고 뮤직비디오 연출 자체도 그냥 스트릿 바이브에다가 그냥 뭐 아까 처음에 막 BMX 같은 자전거 타면서 딱 퍼포먼스 하면서 들어가는 것부터 그냥 멋있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랩 뮤직비디오 보면 진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그냥 뭐 한국의 힙합 뮤직비디오들과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다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런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있는 본토의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들만의 색깔로 우리들만의 바이브를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보는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표현되어지는 어떤 작업물들의 느낌들이 서로 아마 공유되는 게 있을 거야.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